그다음 이제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법정 대리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한쪽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쪽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둘 다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친족 간에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친혼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친혼 금지에서 8촌 이내, 8촌 이내는 혼인이 무효죠. 그렇죠? 8촌 이내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근친혼 간의 무효는 근친혼 간의 혼인은 무효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6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죠. 6촌. 자, 이게 이건 여러분 책을 통해서 보세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런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하는데, 자 지금 제가 편의상 요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요 2번의 경우 이 혼인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럼 이제 2번에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누구겠습니까?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누굽니까? 자, 예를 들어서 형수를 또 형수. 자, 물론 우리 예풍습에 형사 취수제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형수랑 결혼하면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에요. 그리고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이면 누굴까요? 처제. 처제랑 결혼하면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것도 취소 사유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취소 사유의 대표적인 예가 형부와 처제. 자, 형부와 처제가 결혼하면 자, 이것은 취소 사유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혼 금지입니다.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이 중혼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혼인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